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유례 없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취약 국가인 몽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감염 위험, 식료품 부족, 경제 위기, 가정 폭력 증가 등 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재앙 속에서 굿네이버스와 푸른아시아는 코이카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힘을 가지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였습니다. 첫째, 취약계층 아동, 여성들의 권리 및 흡응력 강화를 위해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장기화된 격리 조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자 4개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송출하였으며 가족 화합을 도모하고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3,500가정에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식량 안보 및 생계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가정 내 식량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영양 환경 개선을 위해 7천 가구의 식료품을 지원하였으며 최취약 계층, 특히 여성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부 및 가정의 보건위생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감염 예방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에게 방호복을 지원하여 보건 대응력을 높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취약한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자 위생키트, 세탁 서비스, 손 씻기 시설을 제공하여 위생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지역정부, 지역주민, 제문고랑국 NGO 협의회 단체들이 적극 지원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신뢰와 연대로 몽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